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건데, 저는 원래 저축을 잘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돈을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어차피 쓸 돈인데, 그쵸? 그래서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축을 하는 행위가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그쵸? 이런 게 있어요. 돈은 물건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물건이랑 서비스를 주면 반대로 돈이 오죠. 근데 나는 물건이랑 서비스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진짜 실제랑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알게 되면서, 부터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거는하기는 없다. 그러니까 좀 약간 순화한 거죠. 원래 그 처음부터 잘 모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막연하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알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아이스크림 값도 오르고, 다 오르죠. 대학 등록금도 매년 오르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이게 왜 오르는 걸까요? 그쵸? 우리가 통화적인 측면에서 알수 있죠.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은행에서 뭐죠? 은행 직급 준비율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거 우리가 신문 봐서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쪽에 대한 거는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통화가 팽창적으로 갈까? 결국에 이 풀린 통화들이 엑시트하려면 다시 통화량을 흡수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너돈왜 이렇게 써? 이럴 때 말했어요. 언제 야 인플레이션 지금까지였고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저성장 시대가 될수 있어. 그런 거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제 경제방송 PD로서 일을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실제 자본주의가 그런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근데 이게 경제가 두 축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금융에 대한 것만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주식 뭐 이런 거 많이 다루죠. 부동산, 채권. 뭐 예금, 보험. 근데 경제는 두 축이에요. 실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에 대한 거는 잘안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대기업들의 이야기고, 실제 실물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슈가 잘 되지 않거든요.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했어라는 거는 이슈가 되는데, 물건의 제작 단계가 이렇게 심화됐어라는 건 이슈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물건의 방향, 서비스의 이동 방향은 모든 서비스와 물건의 이동은 모든 통화의 이동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모든 통화의 이동은 서비스와 물건의 이동이랑 그냥 이 페어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두 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면 되죠. 실물의 양이 증가한다? 그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이런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은 임금 지대 이윤, 소득 뭐 지출, 수입 이런 얘기로 나와 있지만 결국엔 다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 지대, 이윤, 소득, 지출, 뭐 수입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란 얘기예요. 돈의 이동 방향은 뭐 토지, 자본, 생산 요소, 재화, 서비스 판매, 재화, 서비스의 구입 뭐 이렇게 써 있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 물건이랑 서비스란 얘기예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은 통화의 반대로 페어링 되어 있다. 그거는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그 자명한 사실 가운데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건저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량도 늘어났다는 말이 맞는지 그걸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통화의 증가는 실물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대로 실물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 증가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지? Q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래 회전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단순한 물건 하나하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거래 자체, 회전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갔을 때 테이블 개수가 많은데 손님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회전율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래의 증가는 통화의 회전율을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무역이랑 분업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뭐 얼마 전까지 뭐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모든 제조가 그런 게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제 세계화와 다자주의, 무역 이런 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상품 생산에 수반하는 거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어떤 치즈를 하나 만든다 그랬으면 그건 하나의 농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집단을 베고 소를 먹이고 소가 젖이 나오고 그 젖을 내가 직접 짜가지고 그걸 발효시키고 뭐 살균하고 그런 행위가 다 한 집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치즈가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게 한 어떤 중소기업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불펌을 해온 건데요. 보면 설계부터 재료 부자재 구매 수입 재료 절단 밀링 탭핑 중간 검사 열 처리 연삭 와이어 커팅 중간 검사 도금 착색 조립 테스트 출하 고객 인도까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동에 들어가는 것들 모든 이동 자재의 이동 그다음에 원자재 수입 거래 이 모든 과정에서 통화가 그 통화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의 빈번한 정도가 반대 화폐 측면에서 보면요. 화폐 유통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유통 속도가 빠르면 통화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보면 뭐 본원 통화량은 본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100원의 화폐가 100번 거래되면 총 통화량은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의 증가, 우리가 거래가 증가되고 무역되고 분업화되고 이런 모든 경제의 고도화 자체가 통화량 증가를 그냥 의미해버린다. 통화량 증가라는 게 내가 고의로 돈을 많이 찍어내야지 해서 통화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돈은 빚이다 이런 거. 어떤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통화가 증가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회 고도화 자체가 통화량 증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생산 단계가 고도화되고 뭐 얘기 정리할 수가 있죠. 돈의 양은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럼 내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돈이 계속 증가하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아빠 엄마는 왜 돈이 없어? 당연하죠. 와 그 뭐야 물가가 우리가 쓰는 말로 돈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당연해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서울 우유가 1980년에 200원이었는데 2020년에 900원 됐고 소주도 200원에 1,400원 올랐단 말이에요. 아기가 먹는 것도 오르고 어른이 먹는 것도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것들은 가격이 떨어져요.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돈을 쓰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당근 마켓이 되게 유행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중고는 가격이 쌉니다. 신품에 비해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차도 그렇죠? 차 이거 처음에 시동 걸거나 문 한번 열면은 가격이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있고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내가 팔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 어떤 것들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만 계속 사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반대로 여기 뭐 여자라면 화장품, 뭐 옷, 남녀 다 입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파는 갤럭시 중고 가격이 더 신품보다 싸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파는 이런 기업 같은 거는 내가 왜안 샀을까? 금 같은 걸왜안 샀을까? 이거 두개 중에 뭐가 더 좋으냐는 나중 얘기죠. 이 두 개 그룹 중에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부자가를 목표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모은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통화량 증가 자체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된
중국에 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칭하는 게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고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것.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모으는 게 부자가 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이 이런 게 있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현금. 현금의 외화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거를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지금 적정한 가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는지, 재테크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버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중에 이게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 주식은 배당을 하죠. 영속 기업을 가정하니까 주식의 배당은 끝이 없어요. 영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건이 회사가 안 망할 걸 가정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영업 활동을 멈출 것이 자명한데 그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회사가 앞으로 6분기 이내에 영업 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한국 거래소가 그 회사를 계속 거기에 둘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회사를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 그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이 나오죠. 부동산은 임대료가 나오죠. 채권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들을. 어차피 앞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이거 레이저 포인터가 있는데. 이 레이저 포인트는 매우 특이하게 하룻밤 자고 나면은 100원이 생깁니다. 자고 이거랑 레이저 포인터 옆에 100원이 쌓여요. 그러면 이 레이저 포인터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뭐한 달에 한 번씩 쌓인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100원이 생겨요. 이 레이저 포인트는. 자고 일어나면. 그런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1년 동안 유지돼요. 그럼 그래봤자 100원이 12개월이면 얼마죠? 1200원이잖아요. 그럼 이 레이저 포인터는 1200원보다 무조건 비싸겠죠. 왜냐면 1200원이 현금으로 생기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배당들을 쭉 가져오고, 부동산은 앞으로 생길 임대료를 쭉 가져오고, 그렇죠? 채권은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다 더해보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다 가져온 그 거래되는 가격이 쭉 그걸 다 합친 것보다 가치가 더 싸면 사고, 가격이 더 싸면 사고 더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을 모으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산을 모으려면. 우리가 그 댐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돈을 유동성이라고도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건물 같다는 거죠. 액체라는 거죠. 액체. 액체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으면 나가는 데를 좁게 만들고 흘러들어오는 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흐르는 물을 모아서 우리가 저수지를 만드는 것처럼 아까 보이는 것처럼 흐르는 돈들을 모아서 자산이라는 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 같은 거 흐르는 돈이죠. 배당.